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31화 선택의 기로에 서다. 아니, 누군가 조내원 이름을 걸고 속임수를 쓴 것이 틀림없어. 그 화는 우리 조내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오. 저, 이보시오 아주머니. 약방문을 내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유, 그게 아직 제 손에 있을 리가요. 약방문을 얻자마자 약재상에게 갖다 줬죠. 아니, 이 글도 모르는 안악이 그거를 들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요? 그러니! 오 의원님,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초지정을 살펴야겠습니다. 아니, 서 의원, 어찌하려고?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가짜 약방문과 약재를 속인 이들을 잡아야죠.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을 속인 자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대행수 어른, 호도탐판이 결국 조내원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쪽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 대경이 그 큰 먹잇감을 그냥 둘 리가. 개원인 사족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답니다. 도한기라고 하는 개원이 사족들을 일일이 만나고 있고요. 그렇겠지. 지금 그 의국이 하는 걸 보거라. 경상도 약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 생산자와 상인을 연결하고 물건을 수매하고 약까지 조제하고. 더 놀라운 건 이것을 향촌이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 호조참판의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의국을 자기 발 아래 두는 편이 훨씬 이롭다 생각했을 테고요. 호조참판이 재물만 노려 그리했겠느냐. 조내원을 얻는다면 경상도를 편히 다루게 될 터이고 외놈들과도 훨씬 유리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아, 결국 조내원을 발판 삼아 경제적 이득은 물론 호조참판의 정치적인 야심을 키우려는 계획이군요. 날마다 오는 여기 아니오. 자자,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웠던 자가 벌떡 일어난다니까. 아유, 참말이요. 우리 바깥 양반이 갑자기 들어놓은 지 반년이 지났는데 헛것이 보이는지 고래고래 날뛰고 시름시름 앓다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귀신이 붙은 거구만. 굶어 죽고 아파 죽고 원한 맺힌 귀신 말이에. 아이, 그 약이 그리 효험이 있어? 어허! 두 바람은 잔소리지. 바깥 양반한테 붙어있는 귀신을 싹 쫓아내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약이라 하네. 아, 제, 잠시만요. 응? 안고 있는 약물을 보여주시겠어? 아, 이거요?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약장사한테 구했습죠. 아, 이 약만 먹으면 귀신이 물러난다기에요. 아니, 근데 어찌 의원을 찾지 않고 이 약물부터 구했소? 아이, 의원에게 보인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본정신이 아닌데 영락 없이 귀신의 신고라니까요. 아, 네. 아니, 이건... 이 냄새... 혹시 낭탕근? 낭탕근, 진통제와 소화제의 원료로도 쓰인다. 하지만 미치광이 불이라 불릴 만큼 강한 독과 중독성을 지니고 있지.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는 뿔인데. 이런 위험한 약물을 함부로 팔고 있다니. 서 의원님이 그 약방문과 약물을 추적하고 계셔. 우리 의국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있다니. 금지 언니, 그거야 우리 고을에서 의국만큼 믿을 곳이 더는 없으니까 그렇죠. 종말이 말이 맞아. 사람들은 우리 의국과 의원님을 나라님처럼 바라보고 있어. 하지만 조내원의 성장을 시기 질투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근데 말이죠,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종말이 너 잘 나가본 적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순덕을 와보니 그 정도는 잘 안 나가봐도 알 수 있걸랑요. 제가 의국 사람들이며 나루토 사람들이며 다 친하니까 괜히 심통 부리는 사람도 있던데요. 맞아 맞아, 나도 그거 알아. 나도 계집 중에서 의녀가 된 거잖아. 주인 잘 만나 출세했다고 부러워하는 사람 많아. 근데 우리 고을엔 집집마다 캐둔 야생 약초도 많고 의국에는 귀한 약재도 많은데 못된맘 먹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아니, 속일 게 따로 있지. 약재를 속여 먹다니. 아니, 그런 놈들은 그냥. 순덕아 순덕아, 워워워워 흥분하지 말고. 의국 약재야 각사 노라버니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쵸 윤필 도련님? 어, 아, 뭐 그렇지. 각산이 그동안 의국의 약재를 몰래 팔아왔어. 하지만 이런 일엔 연루되지 않았겠지. 아, 그러고 보니 기녀 홍두가 관아에서 각산 오라버니를 봤답니다. 심약이라 불리는 나리와 함께 있더라는데요. 네? 각산 오라버니가 관아에 들어갔다고요? 뭔 죄를 지었나요? 종마라, 관아에는 죄 지은 사람만 들어가는 줄 알아? 어, 죄 지은 게 아니면 상 받으러 가는 건가? 이야, 아 이보게, 이게 무슨 약물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보자 보자, 이거 어떤 게 필요할 테니까. 아, 이거 이건 어디에 좋은 겁니까?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존내원이라는 의국에서 나온 약이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이미 들어서 아실 테고. 아, 뭐 약간 들어는 봤소이다. 어디가 편찮으신가? 이 약은 머리가 어지러질할 때는 머리가 낫고, 배가 부글부글할 때는 배가 낫고, 허리가 욱신욱신할 때는 허리까지 만져주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지요. 아이고, 아이 그런 약이 있단 말이오? 오늘 운이 좋은 줄 아시오. 남은 게 이것뿐이네?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연인데 내가 싸게 드려볼랍니다. 아, 저 잠시만 기다려주겠소? 응? 나랑 같이 온 자가 있는데 그자에게 꼭 필요한 약물인 것 같으면 내 그자를 찾아서 함께 꼭 오겠소. 아, 아니 나는 곧 여길 떠야 되는데. 잠깐만. 이보시오 포졸라리들. 저자요, 저자. 에? 오호라, 네 놈이구나. 예, 내 이놈! 아니, 그것이! 아이, 어디서 조례원을 들먹이며 터무니없는 약을 팔고 있어, 이 사기꾼아! 이 걸음아, 날 살려라! 에이, 내 이놈! 계속 가라! 거기서! 야, 이놈아! 네가 뛰어봤자 우리 손바닥이지! 야, 황가야! 에? 실력 발휘할 때다! 아, 그래? 자자자자, 가자! 아짜! 나리님들, 살려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자, 말하시게. 이거 어디서 난 것이오? 하이,
의원님이셨습니까? 아, 그래 이 사기꾼도 봐. 그것도 조내원 의국의 서 의원님이시다. 에이. 우리 의원님 묻는 말에 바르게 대답하지 않으면 당장 관아에 끌려가서 곤죽이 되도록 처맞을 것이야.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좋은 약이라기에 팔았을 뿐이어요. 이 약물을 건네준 자가 누구인지 말하게. 약재가 진정 조내원에서 나온 건가? 그럼요, 그럼요. 조내원의 약방문에 그 약재로 만든 약이라며 넘겨주더이다. 제법 믿을 만한 자라길래 제가 덥석 물건을 맡았습니다요. 믿을 만한 자라고? 그 자가 누구냐? 네? 아, 조내원을 입에 담으며 너한테 이 약물을 판 자가 누구냐고 이러마! 그 떠돌이 장돌뱅이가 상인을 만날 곳이야 주막이거나 여각이지요. 동네 외관 상인들이었습니다요. 동네 외관? 외관 상인들이 조내원에서 나온 약방문과 약재로 약물을 지었다고? 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요. 그 이국에서 나온 약방문과 약재가 물 건너 외놈 땅까지 건너간다고 그렇게 허풍을 떨더라고요. 풍랑이 쳐 날씨가 고르지 못해 배가 못 떠나고 늦었죠. 싸게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이다. 저는 그것을 산 주의밖에는 없습니다요. 동네 상인들이 우리 의국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고 있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오, 송주? 조내원에서 나간 약재가 가짜라니. 약방문은 또 뭐고? 이게 눈먼 자들이 조내원을 사칭하여 꾸민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 어서 색출해서 더 이상 의국의 명예를 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동안 몰래 붓을 들어 그럴듯한 약방문을 써준 자는 막공리 온씨로 밝혀졌습니다만. 막공리 온씨? 그 몰락한 사족이 아닙니까? 몇 장의 글을 읽었네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할 일 없이 찾아다니던 자입니다. 사랑채와 정자를 기웃거리고 무위도식하는 실없는 위인이 향촌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야 하네. 자, 다들 진정들 하시게. 향 안에서 온씨의 이름을 지우기로 결정했네. 더 이상 그 자를 우리 고을의 양반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동네에서 축출하진 않을 걸세. 이는 향후의 최종 결정이네. 그런데 대행수 어른, 조내원 그 고고한 선비들이 그리 쉽게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글쎄,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의국은 사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둑이 어떻게 무너지더냐? 작은 구멍이다. 아주 작은 틈새에서 시작되지. 그럼 대행수 어른은 조내원이 결국 호조탄판 아래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곽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수 어른이 웃으시는 걸 보니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조내원은 그 경제적인 지원을 제안한 곳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네. 호조 참판 쪽이 철저히 몸을 감추고 있을 것이고. 의국 운영의 주체는 향촌의 사족들, 개원들이라지만 의국 안의 일은 결국 서정방, 오심원 두 의원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의국의 두 의원에 대해 눈을 떼지 말게. 아무래도 선비들 행보치곤 거침이 없어. 지나치게 과감해. 대행수 어른의 촉이 틀린 적은 없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소식도 곧 올라올 겁니다. 그동안
조내원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도 결정나겠군요.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오시문, 김용준, 보보은, 한수림, 순덕, 홍진욱, 배가, 고성일, 약장수, 김기철, 정의우, 표영재, 윤필, 조경아, 종말, 손선영, 안악, 박선영, 여인, 김은아.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32화 동방의 보물을 노리는 자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